특이하게 마시기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 자, 지금부터 음료수를 아주 특이하게 마셔보기 대결을 할 건데요. 먼저 참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12년 인생 동안 쭉 음료수를 특이하게 마셔왔다. 오리온! 짧지 않은 인생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음료수를 특이하지 않게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단한 포부입니다. 무조건 이기겠다는 눈빛인데요. 어우,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선수보다 3년 높은 15년 인생 동안 쭉 음료수를 특이하게 마셔온 오비키! 우! 자기가 자기소개하네. 오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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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우승자는 나지. 예스. 그건 두고 봐야 알지. 그럼 각자 방에서 준비하고 나오기. 나 방 없잖아. 아 맞지. 그럼 난 내 방에서 준비하고 나올게. 너는 거실에서 해. 스케일이 딱 거실이랑 부엌이 맞겠다. 얼마나 크게 일을 벌리려고. 거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쇼. 알았어, 신경 안 쓰여. 거 들어가시죠. 아유, 얼마나 특별한 거 하려고. 어허, 들어가시죠. 준비 시작. 자, 이제 해볼까? 다 됐어? 응, 다 됐어. 오. 하하, 여기 있는 음료수를 다 먹으면 여기 있는 음료수로 바꿔 껴서 마실 수 있지. 오. 나는 항상 음료수 캔에 든 음료수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벨트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 맞아. 그와 동시에 손에 음료수를 들고 고개를 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핸즈프리. 오, 대단해. 거기에 하트 안경이 패션의 활용 정점을 찍어주지. 포인트 액세서리로 딱이군. 내 걸 보여줬으니 이제 너 걸 보여줄 차례다.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준비한 게 뭐지? 내 건 바로 여기. 짠! 아, 이게 다 뭐야? 자, 잘 봐. 엄청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준비 시작! 이야! 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 와, 진짜 와, 누가 이렇게 먹냐? 봤지? 음료수 특이하게 먹지? 와, 인정이다, 인정. 와. 엄마다. 우린 이제 죽었다. 누나, 어떡해. 아유, 왜 이렇게 안 눌려? 좋아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마이 비키. 어, 있었어? 응. 어머, 웬일로 청소를 해? 아, 집이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 별일이네. 그치, 별일이지? 또 해요, 좋아해요.
뻔했네. 저기 뭐야, 비키야 리오나, 너네 특이한 음료수 만들어 먹을래? 어? 특이한 음료수? 어떤 건데? 이게 특이한 젤리인데 흔들면 음료수가 되는 젤리가 있더라고. 우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에 있는 젤리 믹스 가루랑 뜨거운 물 350ml를 넣어줍니다. 오, 재밌다. 응, 그런 다음에 투명 파우치에 한 국자 넣고, 그런 다음에 꾹꾹 닫아줘. 우와, 이렇게 냉장고에 조금 넣어놓으면 돼. 오, 이러면 젤리 돼? 응, 젤리 돼. 엄마가 음료수라며. 응, 특이한 음료수랬지? 젤리가 되는데 흔들면 음료수가 돼. 우와,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의 음료수라니 무슨 맛일까? 으스러지는 젤리가 씹히는 음료수일 것 같아. 맞아. 엄마, 이제 꺼내 먹으면 돼? 아유, 아직은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돼. 아, 빨리 먹고 싶은데. 리온이, 너 구몬 숙제 했어? 안 했어? 한 시간 동안 구몬 숙제 하면 되겠네. 아... 브레... 짜란! 오, 대박! 오, 다 됐다! 오, 엄청 투명하고 예쁘다! 색도 예쁘지? 자몽 맛이야. 오, 젤리인데 흔들면 쉐이키 쉐이키. 우와, 오, 쉐이키 쉐이키. 오, 잉, 먹어보겠습니다. 오, 나도 오, 우와, 맛이 특이하다. 젤리가 씹히는 것 같은데 약간 음료수랑 같이 들어와. 우와,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 이거 좋아. 특이한 음료수 특이하게 먹기 대성공. 어머, 아유, 여기 호떡이 있네. 어, 호떡? 맛있겠다. 호떡 보니까 또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옛날 이야기? 뭔데? 옛날 옛날에 오누이랑 엄마랑 셋이서 살고 있었어. 야, 너도 이거 해야 돼. 왜? 옛날 이야기니까. 오누이의 엄마는 호떡을 팔러 나갔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엄마 다녀온다. 네, 다녀오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와주세요. 그래, 엄마가 올 때 보고 맛있는 거 사올게. 뭐가 좋을까? 장에 뭐가 맛있는 거 있나 보고 사올게. 네, 약속. 그래, 약속.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날따라 장사가 잘 안 됐지. 엄마는 힘들어서 아유, 주저앉았어. 아유,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떡이 하나도 안 팔리네. 이걸 어떡해. 그때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엄마를 위협했어. 어머머머, 세상에, 어머머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떡이요? 여기 있어요, 호떡 있어요. 맛있겠군.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난 배고프다. 넌 잡아먹어야겠다.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저 죽으면 우리 오누이는 어떡해요. 오누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호떡을 다 먹고 엄마까지 잡아먹었어. 와, 진짜 나쁘다 호랑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배고픈 호랑이는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러 가지. 아까 오누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바구니 밑에 쓰여있는 주소는 이 근처인데. 안내면 된다. 예스.
아, 또 졌네 또. 아. 다시. 그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 어? 엄마야? 엄마 맛있는 거 사왔는데 뭐 사왔을까? 식혜 사왔으면 좋겠다. 그거 좋겠다. 그래, 엄마다. 엄마, 근데 왜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벨 눌렀어? 이게 잘 안 눌러진다. 이게 고장났나 보네. 고장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빨리 열어라, 엄마 배고프다. 엄마 맞아? 그래, 엄마지. 엄마도 못 알아보니? 그럼 손을 보여줘봐. 엄마 맞는지 보게. 그래, 엄마 손이 맞나 보자. 이거 엄마 손 아니잖아. 혼미야. 도망쳐. 배고파서 너네를 잡으러 왔다. 누나, 엄마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나 봐. 아니야, 엄마 밖에 있을 거야. 호랑이가 우리 엄마 머리 수건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엄마 만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떡 바구니도 들고 있었어. 일로 나가서 호랑이를 따돌리자.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빨리 가자 누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나가자. 이때야. 어디 있냐. 배고프다. 여기 있구나. 누나, 오리온. 엄청 무서워. 그래서 오늘 잡혔어? 오누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그럼 호랑이는? 호랑이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게 썩은 줄인 거야. 그래서 떨어져서 죽어. 아, 무섭다. 그래도 잡아먹히진 않았네. 그럼 오누이는 엄마 다시 못 보겠네. 천국 가서 만나겠지. 우리 마트에서 사온 호떡 이거 먹을까? 응, 맛있겠다. 좋지요. 먼저 따뜻한 물이랑 이스트랑 넣어주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호떡 믹스를 넣고 주걱으로 오븐에서 10분 반죽해줍니다. 와, 5분이나 반죽해야 돼? 이게 반죽 오래 해야 돼.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팔 아프니까. 그래, 자 해봐. 내 차례. 나도. 그 다음 너 차례야. 응. 반죽이 다 됐으면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구우면 돼. 예열된 후라이팬에 구워줍니다. 어머, 이 안에 인절미 콩고물도 있네? 우와, 엄청 맛있겠다. 오, 비주얼 대박. 나 이런 거 처음 봐. 어허허, 맛있겠네. 먹어보자.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엄청 맛있어. 이거 인절미 가루 짱짱. 우와, 신세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콩고물까지 있으니까요 환상이다. 아우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내일 또 해줘? 내일 또? 아유 호빵 먹자. 호빵 저기 먹어야 돼 저거 있는 거. 그래 좋지요. 오 호빵도 너무 좋아. 그럼 오늘도 대성공 해야겠다. 그럴까? 엄마가 해. 엄마가 호떡 만들었으니까. 그래 호떡 만들기 대성공. 우와 뭐 접는 거야? 나 학 접는 거야. 오 진짜? 완성! 우와 진짜다. 귀엽지? 이걸로 슝 날아서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맞아 난 뉴욕 가고 싶어. 나도 뉴욕 가보고 싶다. 뉴욕 가면 우리 집 놀러 가자. 너네 집 뉴욕 시티 안에 있어? 아니 우리 집은 뉴욕 시골 마을에 있는데 처음에 맨하탄 갔을 때 엄청 놀랐어. 높은 건물 엄청 많고 복잡했어. 근데 서울 왔는데 여기가 더 복잡해. 아 너무 놀랐어. 여기가 나한텐 외국이야. 나중에 우리 어른 되면 비행기 타고 같이 놀러 가자. 그래. 근데 빅키야 비행기 탈 때 진짜 신발 벗고 타는 거야? 신발을? 신발을 왜 벗고 타? 신발을 신고 타야지. 누가 그러던데? 야, 백설아 너 그 말을 믿었냐? 에휴. 빅키는 비행기 많이 타봤어? 많이는 아니고 난 대만에 갔다 왔는데 대만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어. 우리 나중에 어른 되면 꼭 대만 같이 가자. 좋지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대만에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 무슨 음식? 가면 그 연어 초밥이 있는데 엄청 대왕 연어 초밥. 오 연어 초밥. 그거 한 입에 못 먹어. 한 입만 해도 못 먹어. 우와. 그리고 대만에 만두가 되게 많거든 종류가? 근데 그 만두 종류를 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근데 그거 다 먹을 수도 없어 진짜 너무 종류가 많아서. 우와 그거 진짜 맛있어. 오리온 완전 욕심 부려가지고 혼자 다 먹다가 막 엄청 많이 먹다가 배 아파가지고 막 그랬잖아 거기 가가지고. 내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제일 맛있었던 건 대만식 샌드위치. 오 그걸 버블티랑 같이 먹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 우와 나도 먹고 싶다.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래? 그거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할 텐데. 잠깐만 우리 집에 햄 있고 치즈 있고 다른 재료들이 다 있나? 아,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오 여기 식빵 있고 햄이랑 치즈랑 계란 있고 오 마요네즈랑 연유버터 소스 있다. 다 있네. 오 그럼 대만 샌드위치 만들 수 있어? 어 재료 다 있어서 만들 수 있어. 오 와우. 우와 뭐부터 해야 해? 계란 지단부터 만들어야 돼. 오, 알겠어. 나 잘 만들어. 그래, 해보자. 오호호. 괜찮아 다시 잘 이렇게 피면 돼. 오 됐다. 자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 다음에 식빵이 총 4개가 필요하거든?
오, 마요네즈를 아주 얇게 발라. 발라, 발라. 아, 이렇게? 얇게 발라. 그런 다음에 이 계란 지단 만든 걸 올려. 오, 이걸 두 개 만들어. 됐으면 이 연유 버터를 얇게 바르고 맛있겠다. 이제 이걸 뒤집어 올려. 연유를 또 바르고 달콤하겠다. 그 위에 햄이랑 치즈를 겹쳐서 올려. 그 위에 식빵을 올리고 연유를 또 발라.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싹 뒤집어서 덮어. 이제 깔끔하게 끝을 잘라주면 돼. 와우, 완성!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커서 다 들어가지도 않아, 입에. 우와! 맛있다. 어때? 오, 맛있어. 달콤해. 맛있어. It's sweet. 맞아, 달달한 맛이 좋지. 좋지요. 이거는 빵 자르고 남은 거를 오븐에 구웠어. 그리고 설탕 뿌렸어. 맛있겠다. 오. 맛있다. 대성공하자. 그래, 너가 만든 거니까 너가 해. 알겠어. 대만 샌드위치 만들기 대성공. 뭐, 우비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장난치고 싶은가 봐요. 너는 반응이 딱 장난치기 좋은 반응이야. 하하, 진짜 어이없어. 스텔라 얘도 저한테 장난 엄청 많이 쳐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가 착해서 그래. 아니, 착하면 그냥 장난쳐도 되는 거야? 나 이제 변할 거야. 나쁜 사람 될 거야. 난 나쁜 사람이야. 오, 변신한다, 변신한다. 너네 장난 한 번만 더 쳐봐. 진짜 가만 안 둬. 오, 무서워. 장난 아니야.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무섭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오, 엄청 무서워. 야, 살려주세요. 화 안 내는 사람 건드리면 생기는 일. 오, 무서워, 무서워. 이제 설아한테 장난치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돼. 설아야, 너 핀 떨어졌어. 어디? 너 머리 핀 안 했잖아. 아, 또 장난쳐. 하, 진짜 너네 나한테 혼나볼래? 오,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망가자. 야, 오비키. 스텔라. Oh no.